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인터넷 뒤편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건물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반 건물보다 매우 높고 투입 전력의 50% 이상이 IT 장비에 소모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열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버려지는 열은 주변의 기온을 높여 도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고 탄소 배출에도 한몫하죠.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압박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지는 폐열 다시 쓸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해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뜨거운 냉각수를 그냥 버리지 않고 열 회수 시스템을 통해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열 교환기와 히트펌프 기술을 이용하면 서버를 식히고 나온 30도 안팎의 온수를 60도 이상으로 끌어올려 난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가 마치 도심의 작은 발전소처럼 주변 건물에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저온 폐열 회수 기술에 주목해 데이터 센터 폐열을 지역 난방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데이터 센터 폐열을 도시 난방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헬싱키에 세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신규 데이터 센터는 발생하는 열로 무려 10만 가구의 난방을 공급하고 그 덕분에 연간 40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를 통해 도시 전체의 난방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왜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까요? 데이터 센터와 인근 지역 난방 연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구조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컨대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뒷받침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폐열 활용이 널리 퍼지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전산실 등의 냉각기를 폐열 회수형으로 교체한 결과 청사 전체 에너지 비용의 약 8%에 해당하는 연 3억 9천만 원 절감 과 함께 연간 92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죠. 920톤의 CO2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승용차 약 380대가 1년 내내 내뿜는 탄소량에 맞먹고 30년생 소나무 14만 그루를 한꺼번에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처럼 폐열 한 가지를 똑똑하게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에 크게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에너지 업계에 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던 폐열을 보물로 바꾸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중인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반도체 공장의 폐열 이용에 이어 데이터센터 폐열까지 끌어안으며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뜨거운 열기가 우리 집과 도시를 데우는 에너지로 재탄생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의 당연한 풍경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